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에스쿱스 민규 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쓰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과 캐럿들의 총괄 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비주얼 꿈나무 민규입니다. 와, 진짜 신인대 같다. 좋다, 야. 세븐틴의 신방뿡방 정한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5월에 나오는 정규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요즘 팀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시간에 뭐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전히 물 흘러가듯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생긴? 뻔해. 야, 그 뻔하지 않은 걸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잘생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뻔하지 않은 거 한번. 아, 형이 잘생김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넘어가. 너 나한테 막 그러냐? 나는 붙여도 되잖아. 목에도 붙여야 돼? 어. 괜찮아? 붙여? 뭐라 하면 돼? 대화를 하면 돼요. 민규 씨? 네? 네, 끝났어요. 정원, 끝나 뭐 먹을 거야? 나 민규가 피자랑 파스타 먹자던데. 자기 인스타 사진 좀 찍어달라고. 400장 정도 찍으면 2장 정도 나올 거라고.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 아, 너는 뭔데? 예스! 최장신 천사. 애매한 어때? 애매한 어정쩡한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같은 동네에 살 친구이다. 아, 좋다 좋다 좋다. 끼우. 오, 멋진데. 좋아하잖아, 멋있어 좋아하잖아. 멋있어 좋아하잖아. 나 지금 너 바로 멋있어 좋아하잖아. 바로 올라가잖아. 그치. 오, 정한이 형 멋진데. 그래도 하루니까 18번 정도? 좀 적게 봤네. 왜 적게 봤지? 네?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 많은 형인 거잖아. 전 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형.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쉽겠지만 살긴 살았을 것 같다. 아, 그렇지. 스펙타클하다. 좋지, 그냥 희노애락이다. 다 있지, 희노애락이. 자전거요. 네. 이틀 뒤에 이제 산 자전거 와가지고 자시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이제 엄청난 또 자전거 하나 장만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기쁩니다. 네. 뿌듯하고. 뭐가 있을까? 정한이 형 최애템. 예. 정한이 형의 최애템은 밥풀이다. 밥풀 최애템입니다. 밥풀 되게 좋아해. 밥풀 남기는 거 진짜 싫어하고 되게 좋아해요. 오늘 보태가 신발 살 거예요. 제. 오늘 뭐 사나? 오늘 넌 살 거야. 그래. 고민이요. 일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오, 나름 진지합니다. 저희가 캐럿분들,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지고 저도 고민하고 있고 멤버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민규가 팬분들한테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던 친구여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한이 기분 좋을 때는 이상하다. 기분이 좋으면 뭐 이상한 장난치고 이상한 말하고 그렇습니다. 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쇼핑. 아, 뭐 쇼핑도 있고 멤버들이랑 즐기는 술자리? 맞아. 네. 핫재주를 빼앗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이것저것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뭔가 잘 만지거나 뭔가 조립을 잘한다거나 이런 형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가장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멤버, 그 재주를 제일 가져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서운한 거 없어? 없는데 진짜. 잘 지냈네. 형, 나는 오늘 형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랬구나. 이따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사진도 400장 찍어줄게. 좋아, 좋아. 쿱스 형이 3명이 진짜 잘하거든. 재밌게. 진짜 잘해요. 네. 하나, 둘, 셋. 아레나. 레. 레어한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오. 나.
나를 포함은 여기 세 명이 있거든요. 오. 닮았다고 느끼는 거? 아, 스포츠 좋아하는 거?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뛰어놀고 그다음에 몸 부딪히면서 같이 경기하고 이런 스포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진짜 다르긴 해요. 진짜 성향이 완전 달라가지고 저는 사소한 거에 굉장히 뭔가 와 좋다 예쁘다 하는 편인데 정환이 형은 가끔 보면 정말 저랑 어떤 공감대가 없는 듯한 느낌으로 저게?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다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런 성향 같은 게 많이 다른 것 같아. 말하기 능력? 말하는 형수가 이제 말을 되게 잘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말을 잘해서 말하기 능력? 뭐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늘 자랑스럽고 저는 다른 분들도 다 계시는 자리에 가도 민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정환이 형이 제일 감동적이었던 순간은요. 많죠. 많다며. 야, 많다며. 일본 콘서트 투어 하러 갔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왜? 그 소식이 나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재밌었잖아. 그치.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빨간 머리요. 진짜? 민규에게서 제가 느껴보지 못한 섹시함이라고 해요. 이런 말 참 잘해.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이 좋다니까. 그렇게 해볼게. 아, 이렇게 한번 해봐. 나의 진심을 얘기하면 돼. 4년 전, 3년 전 콘서트에서 했던 솔로곡. 오, 멋있었지. 퍼플로즈. 정환이 형이 도전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을 텐데 노력해서 멋진 무대 만든 것 같아서 기억이 남는 것 같아. 멋있었어. 수는 이제 녹음 가야 돼요. 저희 이제 계속 준비 중이라서 열심히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앨범 야, 말 잘하잖아. 봐봐. 네. 웨이크보드 타러 가고 싶어. 아, 웨이크보드 좋다. 저희 세 명이 이제 웨이크보드 여름에 자주 이번에 가면 좀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세 명이서 스포츠를 좋아해서 자주 갔었는데 이렇게 웨이크보드를 또 한번 타러 가보고 싶습니다. 머리 길이? 아 진짜 없나 보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달라진 게 없어서 좋아. 그치 나 한결같지. 얘 목소리 많이 바뀌었어 노래 부를 때. 10년 뒤에 네 옆에 있을 거야. 그쵸. 저랑 같이 한 동네에 살면서 또 밤마다 이제 술 친구도 하면서 또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요? 10년 뒤면 형 38이네.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거야. 원래 창작에는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뱉었는데 그게 유명해지면 그게 그냥 유행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이란 없다. 그냥 캐럿 때 정말 감사해요. 그냥 캐럿 때 감사하고 많은 아이돌 분들께 죄송하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저도 조언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민규와 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이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 얘기도 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많이 듣고 흘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매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레나 촬영 때는 짧은 머리로 촬영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좀 긴 편이고 그때는 적당한 편이었던 것 같고 좀 짧게 해서 좀 더 그런 날카로운 느낌으로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다. 말도 안 되는 행복이다. 신기하다. 매번 모든 순간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과 상황들이 너무 신기하고 신기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영원하기를 바라는 삶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 멤버들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영원하기를 계속 바라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더 잘 되고 싶어요. 더 많은 분께 사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목말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끝을 보고 싶어요. 지금 같이 있는 캐럿들이랑 뭐 그냥 이대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더 갖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캐럿들의 삶의 행복에 저희 세븐틴 그리고 에스쿱스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나요?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럴 때 뭐 힘이 되었다, 행복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뭐 세븐틴 덕분에 이겨냈다 뭐 또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한 행복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보고 싶은 새로운 모습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노력해볼게요. 부모님께 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중요한 얘기인데 아예 성향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저희는 진짜 요점이 달라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레나 5호로 저희 세븐틴 에스쿱스 정한 민규가 정말 열심히 촬영했는데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세븐틴 5월 달에 컴백하니까 저희 세븐틴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의 생보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